네, 안녕하십니까. 망명새학병원 그 업무 담당자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산업재해 보장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산업재해는 많이 있는데, 보통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네이버라든지 유튜브 여러 군데 좀 찾아보니까 산업재해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많습니다. 근데 많긴 한데,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그 병원의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답변만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영상으로 만든 경우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리는 게좀 어떨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뭐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해 잘안 되시거나 하는 부분은 여쭤보실 수 있게 이제 마지막에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 남겨놓을 테니까요. 확인해서 이제 여쭤보실 분들은 적어놨다가 한번 그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우리 산업재해란 뭘까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근로자가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거나 신체적 장애 아니면 사망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그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출퇴근 재해라는 게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19년도 초부터는 이제 조금 더 강화가 되고 더 이제 많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 이 제가 문단에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최소 요건은 무조건 뭐 이렇게 일하다가 까진다고 해서 뭐 3대 신청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요. 일단은 부상 질병으로 인해서 4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이제 산재 신청을 할수 있는 최소 요건이 성립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좋은 거는 일단은 그 업무 관련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본인 과실이 있어도 산재 처리가 일단은 가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일을 하다가 다쳤었어도 이제 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부분 이외에도 내가 실수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다가 다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병원 오시면서 업무과에서 상담해 주시면 그 부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을 조금 더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다니시는 병원에 오시거나 저희 병원, 광명세훈병원에 업무과로 오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처음 설명했던 우리 보장 범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장 범위, 일단은 제가 6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대부분 제일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세요. 일단 첫 번째 치료비, 그다음에 두 번째 휴업급여, 세 번째는 교통비, 네 번째 우리 후유장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간병,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장례 비용, 유족 급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치료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산재 치료비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진료비라든지 통원 치료로 진료비라든지 입원 비용, 수술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장해 준다는 내용인데,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일단 치료비는 의료보험, 이제 의료보험가가 있고, 그다음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급여가 있습니다. 일단은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 진료비, 행위료, 재료대 같은 경우는 다 산재 처리가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우리 비급여 같은 경우 다들 알겠지만 이제 고가의 검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정 부분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MRI하고 초음파인데, 무조건적으로 다 산재가 되는 건 아니고, 일단 그 병증을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이제 본인 부담을 해야 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검사할 때, 최초 검사할 때 병증을 알기 위해서 뭐 MRI나 초음파를 검사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과 관찰을 위하거나 아니면 수술한 다음에 상태 확인을 위해서 뭐 MRI 초음파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 산재 치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 산재 이제 치료 승인 전에 이제 내가 산재하기 전에 진료받던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진료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잘 많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산재 승인이 되시면 그 병증 우리 산재 신청한 병증에 대해서 검사나 치료받은 부분은 소급 적용받아서 나중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비급여에 대해서는 병증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 최초 1회는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안될수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상해하고 상해는 아 산재는 상해하고 우리 질병으로 큰 걸로 이제 우리 상병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상해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제 뭐 이제 골절이 되시거나 아니면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산재 승인이 되도록 조금 빨리 떨어지세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면 이제 처리 기간 그 안에 빨리빨리 승인이 나거나 불승인이 나거나 이제 결과가 빨리 떨어지는 반면에 질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세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대부분 한 달에서 길게는 세 달, 더 늦게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상해 같은 경우에는 뻔하게 이제 확연하게 다친 게 확연하게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를 수 있는데 우리 질병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질병은 됐던 거다 보니까 본인도 언제 발생했는지 언제부터 됐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전에 있던 우리 환자분 뭐그이 이제 일했던 내용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우리 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뭐 치료했던 거라든가 이런 부분 싹 뒤져가지고 확인해서 이제 산재 승인 불승인을 내주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할 때는 우리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미리 수납하는 게 조금 길어질 수는 있다. 대신에 산재 승인 됐을 때는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갈 건데, 다음에는 이제 산재 휴업급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휴업급여가 뭐냐, 이제 산재 승인된 다음에 우리 통원이나 입원 치료를 통해서 이제 회사에 일을 할수 없을 때 우리 급여가 지급을 돼야 되는데 사실 영세한 우리 사업장에서는 쉬는 몇달 동안 쉬는 동안 그 급여를 책정해주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보통 산재로 인해서 휴업급여로 이제 많이 처리를 많이 받아라라고 하는 게 많은데 휴업급여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산재로 인해서 다쳐서 치료하거나 입원 중에 급여를 못 받잖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를 주는 거를 휴업급여라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본인이 원래 받던 급여 100% 받는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 다치기 전 3개월에서 4개월 우리 통계를 해서 급여의 70% 수준으로 맞춰서 우리 공단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우리 산재 치료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많이 질문 받는 게 있어요. 휴업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많이들 물어보는데 휴업급여 같은 경우는 산재가 종료되는 날까지 받습니다. 근데 우리 산재 같은 경우 치료받으면 정확히 막 언제까지 내가 치료받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현재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추후에도 연장돼서 더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일단은 신청 가능하나 산재가 완전하게 종료되는 날까지 휴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또 하나 우리 휴업급여는 어쨌든 급여를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네, 중간에 멈췄는데, 일단은 아까 그 중간, 뭐, 마저 하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급여를 받는 거다 보니까, 우리 그 가끔 그 회사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 복지공단에 휴업급여도 받고 하시는 이중수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중수급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러시면 안 된다. 제가 보통은 산재 설명할 때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도 조심하지 않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뭐 우리 다친 날짜를 잘못 설정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월 그러니까 우리 7월 달이니까 우리 7월 28일에 다쳤는데 우리 7월 말일까지 급여 주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중수급으로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재 신청할 때 우리 그 서류란에 적을 때그 부분 회사하고 이제 협의를 조금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우리 그 이중수급 하지 않도록 우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근히 이제 이중수급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안내 말씀 한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업급여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세 번째 교통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교통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교통비가 뭐냐? 우리 이제 통원 치료 하실 때나 아니면 다른 데 이제 병원 가실 때 우리 그 교통비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어서 이게 그 종결될 때 보통 저희 광명세운병원에서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보통 대부분 이제 세 가지로 많이 나눠지는데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우리 버스고요. 그다음에 원거리 대중교통수단, 우리 뭐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멀리 가시는 분, 그다음에 세 번째 택시나 사설 구급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 두세 정거장, 세 정거장 이상 된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 대중교통 우리 그 신청을 하시거든요. 버스 비용 정도 나오시는데 보통 그 이외에 이제 원거리 가시는 분들 뭐 고속버스나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원이 안 돼요. 왜냐면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주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뭐 고속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시는데 그 정도까지 멀리 가야 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는 없고 마지막 우리 그 사설 구급차가 있는데 사설 구급차도 대부분 뭐 반신불수 정도 되시거나 아니면 우리 일반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거나 자기 자차로 이동할 때뭐 생명의 위험이 될 정도로 정말 안 좋은 경우 아니면은 우리 소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원거리 그다음에 사설 구급차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물론 이제 고도로 많이 다치신 분들은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그거는 해당 그 원무과에 그 상담하셔가지고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송비 이거 하는데 뭐한 달에 한번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두 달에 한번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물론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산재가 같이 신청을 합니다. 종료되는 날 신청을 할때 우리 그 원무과 담당자분한테 교통비 같이 청구해달라고 하시면 다 청구를 해주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양비 청구서에 우리 교통 그 수단 그 청구하는 게 따로 있으세요. 거기에다가 이제 통원 확인서 정도 하나만 더 붙여서 우리 신청하면 금세 나오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이죠, 팁. 네. 우리 다음에 후유장애와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후유장애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 합병증 예방관리라고 많이 부르죠. 네. 그렇게 이제 합병증 예방관리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 환자분 이제 제 병증에 대해서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제한, 결손, 신경장애 등 신체에 장애가 남아 있을 시에 받는 이제 그 장애에 대해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판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공단에서 기준으로 정한 우리 1급에서 14급까지 있으세요. 우리 1급이 제일 중요한 거고 14급이 제일 이제 심하지 않은 정도로 나오시는데 보통 이제 장애 신청을 하시는 거는 산재가 종료된 다음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나 다쳤다고 해가지고 산재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후유장애 이제 이게 장애 급여가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와서 장애 먼저 신청해 달라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산재가 종료되는 날 우리 담당자분들이 확인해 가지고 보통은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나 원장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보통 말씀드리고 우리 광명세육병원에서도 미리미리 좀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 잡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1급에서 14급 있는데 이 등급수는 보통 인터넷에 치면 보통 나오세요. 근데 이 급여수 이제 그이 금액이 얼마 정도냐라고 나오는데 1급부터 14급까지 우리 이그 일수가 따로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삼일 이런 식으로 일수가 있는데 거기에 곱하기 우리 급여 있잖아요. 요양급 이제 휴업급여 신청할 때 1급여 이제 측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곱하기해서 급여로 해가지고 우리 등급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불과 이제 뭐 2년 전만 해도 우리 보통 병원에서 수술병원이나 그 마지막 종료되는 병원에서 우리 후유장애를 띄워주면 그 장애를 인정해서 이제는 그 바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데 요즘은 이제 장애급여가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1차적으로 병원에서 먼저 장애 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 각그 시도마다 우리 산재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 상록수역에 안산 이제 산재병원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2차 판정을 받아요. 2차 판정을 받아서 최종 판정을 받고 최종 판정을 받으면 우리 급수가 부여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모르셔가지고 아 노무사 사가지고 하면 이거 뭐더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는 객관적인 자료나 객관적으로 이제 환자분 상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괜히 이제 그 상담 받아가지고 돈 내시거나 해가지고 뭐 이거 해주지도 않는데 뭐 이제 노무사 막 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또 하나는 우리 이제 급여를 받아 이제 산재로 인해서 돈을 이제 급여를 받았으면 우리 치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치료는 우리 1급부터 14급까지 다 받는 게 아니고 우리 1급부터 12급이어야 그 기준 안에여야 우리 그 기준에 따라서 1년에서 2년 혹은 3년까지 정기적으로 검사 및 이제 물리치료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13급, 14급은 그런 자격이 안 생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보통 이제 산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고통이나 이런 부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럴 때는 우리 장애를 신청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세운병원 우리 산재 담당자인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도저히 안될것 같으면 장애가 나올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후유장애였고요. 다음은 간병료가 있는데 간병료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보통 이제는 급성기병원 저희 광명세운병원도 똑같지만 급성기병원에는 간병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분이 이제 보조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입원하시면 물론 이제 간병료나 이런 부분은 따로 신청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은 우리 그 간호간병 서비스가 없는데 입원하시거나 했을 때 우리 근로자가 혼자서 생활, 이동, 뭐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거나 이제 다른 사람 도움을 꼭 필요하는 경우에는 요 간병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간병료도 똑같아요. 우리 그 산재 승인 나기 전에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먼저 간병인을 구해가지고 우리 돈을 먼저 다 수납을 하셔야 되고요. 수납하신 다음에 우리 환자분 간병인인 거 확인하는 간병증이랑 뭐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뭐 영수증 같은 거는 다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간병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꼭 까먹고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꼭 챙기셔가지고 추후에 이제 간병료도 신청 가능하니까 우리 저 산재 담당자분한테 우리 얘기해 주시면 간병료도 같이 신청이 가능하니까 알고 계시면